네, 코스닥 시총 또 상위 종목군에 또 1위를 다퉜던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이 어제였죠.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는데요. 이 소식 김종호 기자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네. 최근에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면서 네.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에코프로비엠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이게 지난해 9월부터 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고, 남부지검도 압수수색을 뭐 이미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와 검찰이 뭐 공동으로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건은 어쨌든 시계를 돌려보면 2020년 2월에 SK 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7천억 원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공시 이전에 이제 이 회사 핵심 임원들이 뭐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뭐 네. 이런 게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해당 공시 당일에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이때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본 거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20%에서 끝난 게 아니라 9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당시 5만 원이었던 주가가 9만 원에 넘겼거든요.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사 당국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통해서 뭐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뭐 핵심 임원 4~5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일부 임원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나 지인들의, 그러니까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핵심 피해자의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아마도 즉시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 그 기조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의 조정 국면, 뭐 미증시도 그렇고요. 뭐 우리 증시 또한 관련주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보면 굉장히 조정 국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악재들이 2차 전지주에 더욱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사건에 뭐 고위급 임원,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고위급 임원이 다수가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이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주목을 받던 2차 전지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 산업에 미칠 악영향까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만 보면 주가 하락부터 추가 계약 차질 등 이런 손해가 불어날 전망인데요. 이미 주가는 26일 종가 기준 전날보다 19% 이상 하락한 32만 8,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좀장 초반에 소폭 반등을 했지만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뭐 계약은 네. 추가적인 계약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뢰 문제로 추가적인 수주 뭐 이런 데도 악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를 삼성 SDI나 뭐 SK 온 등에 대량 공급해 왔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간 K배터리가 일단 공급망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강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었던 데에도 이런 배경들이 있었는데, 이런 K배터리 밸류체인 신뢰도에 흠이 좀 가면서 시장 자체가 신뢰를 세계 시장에서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업계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악재가 지금 또뭐 더해서 오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코프로비엠 오창 공장에 또 지난 21일이었나요? 화재 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악재는 항상 보니까 밀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맞습니다. 터지는 게 아니고 네. 한쪽이 터지면 또 다른 쪽도 터지면서 몰려서 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 21일,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충북 청주에 있는 오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불이 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뭐 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돌면서 우려를 했는데요. 네. 이 사고로 직원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또세 분이 다치는 뭐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과 노동부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유해 위험 설비에 대한 정부의 적합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임의로 좀 설비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미 에코프로비엠의 대표 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에 사고가 난 오창 공장에서 소형 가전용, 그러니까 전기차용은 아니고 소형 가전용 양극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완전히 수습하고 재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매출적인 타격이 굉장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게 사고 책임 사업주를 처벌하는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에코프로비엠 사고는 이제 법 시행 이전이기는 하지만 최근 안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책임론이 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먹튀, 쪼개기 상장, 횡령, 뭐 내부 거래까지 뭐 이렇게 이런 국내 주식시장에 뭐 실망하는 주주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만 보더라도 한때 바이오 대장주인 뭐 세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오르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네. 하지만 45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폭발 사고 이후 불과 닷새 만에 한 30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비엠 주주만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새해 들어서 20여일간 우리 증시에 역대급으로 많은 악재들이 터졌는데요. 일일이 이걸 다 언급하자면 오늘 방송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굵직한 사건만 좀 짚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인데요. 이게 이달 초에 터졌잖아요. 횡령 금액만 2,215억 원에 달하는데 뭐 금액적으로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고요. 이걸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지금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이어서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카카오페이 지분 대량 매각에 나서면서 이제 먹튀 논란이 벌어졌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지금 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중이고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뱅크 뭐 계열사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 이것도 좀 가슴 아프지만 좀 빼놓을 수는 없는 네. 악재 같은데요. 지난 11일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실종자가 6분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형 참사인데 그 여파로 주가가 2만 5천 원대에서 현재 1만 4천 원대로 추락을 했고요. 또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에코프로비엠 화재 있고요. 또 내부자 거래 혐의도 있고요. 또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부분도 있었고 위메이드가 이제 자사 가상화 폐지였죠. 위믹스의 매도 뭐 이런 것까지 새해 들어서 악재가 마르지 않고 좀 터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손 쓸 수 없는 돌발 악재가 쏟아지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분위기 같습니다. 또 일부 사태의 경우에는 뭐 회사 경영진이나 또 경영상의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개인 주주들이 너무 분을 삭히시지 못하니까 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준비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주 소송은 워낙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또 결과도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뭐 일부 주주들에게는 이번 새해가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일련의 사건을 쭉 보면서 소액 주주 보호 대책을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금융위도 그렇고요, 대선 후보들도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어떤 지금 진행들이 있는지 또 좀 마무리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역대급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일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경영상 문제에서 온 것들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뭐 소액주주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거래소도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상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최근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를 좀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로 주가가 급락한 LG화학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물적 분할 시에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했는지
이에 대해서 질적 심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SNS에서 이제 워낙 SNS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네. SNS를 통해서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를 저격을 또 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달에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부자 대량 매도 제한 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좀 한층 더 강력하게 강화를 해서 주식 내부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 평가 중에 요즘 ESG 평가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비중을 확 높여서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김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